얘 똑같아. 아빠랑 똑같아. 아니 그렇다고 진짜 그냥 하면 어떡해. 이거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아 오마이갓. 봐봐 용삼아, 내가 염소를 잡아줄게. 너가 찍어 용삼아. 자 내가 염소 잡는 걸 너가 찍어. 아빠 누구 잡아? 하트 키로미터. 오늘 발톱을 깎을 거예요. 야 잘 찍어야지 용삼아. 너도 아빠랑 그렇게 똑같이 찍으면 어떡하니. 여러분 진짜 피난 모습이네요. 애기 보고 하라 그래. 지금 아빠가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고수의 강의. 저렇게 하면 허리 아플 텐데.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해보라고 해봐.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맞이 미용. 아 둘이 뭐 정지 화면 같아. 아 겁나 웃기다. 아빠랑 동생이랑 하나도 안 닮았죠? 생긴 건 안 닮았는데 성격은 닮았어요. 둘 다 제가 하는 말에 관심도 없어요. 이것 또한 신기한 일이군. 내가 말하면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 봐 둘 다. 너무 웃기다. 이제 저기 애기 보고 하라 그래. 밑바닥은 똑같아. 왜 그래? 어 그래. 그래서 휴메이 필요한 거야. 옳지. 거기도 잘라. 잘 깎아야 돼. 옳지. 옳지. 잘하고 있구만. 잘하네. 더 거기도 잘라야 돼. 여기? 응. 용삼아. 똑같아. 야, 평평하게. 왜 공부 안 하고 왔어요? 옳지. 잘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어, 거기 조금 더 잘라도 되겠다. 여기? 응. 여기 조금인데, 여기 먼저. 여기? 응. 아, 평평하게 하라고? 응. 잘하는구만? 좋은 것 같은데? 됐어, 그 정도. 자, 맞아요. 아닌데. 반대편도 해야지요. 어이구, 조심하삼. 그래, 아빠 목을 잡고 있어. 용삼아, 지금 힘 많이 들어가? 응.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못할 것 같더라고. 아빠, 저 흙을 빼야 돼? 여기 안에 박힌 흙. 이쪽을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발톱 처음 깎으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 동생도 난생 처음이거든요. 아빠 조심해. 근데 우리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안 보여? 그게 겹쳐졌다 발톱. 그래 여긴 조금 힘들어 보인다. 고난이도 발톱을 만났네. 잘하는구만. 거기 조금 힘들겠다. 광대로 이렇게. 아이고. 너 괜찮아? 이제 끝을 맞춰줘. 털이 너무 날카롭다. 어디 쪽에 발톱 이야기 하는 거야? 응. 날카로우면 다쳐? 예 그래. 예. 모양을. 예. 아빠 발톱 모양 성형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정해진 게 없어? 형태로. 애기의 형태로? 답게가 높아야 발톱이 안으로 오므라들 안 벌어지고. 어디가 높아야? 이 답게가 여기가. 여기가 얕잡고 그래야 발톱이 안으로 안 벌어져 딱 붙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벌어졌잖아 발톱에. 어. 딱 붙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모양을 잡아. 밖에가 높아야 여. 밖에가 높아야 한다고? 그래야 안으로 오므라들어. 지금 여기는 여기 높잖아. 응. 아니야
펴면 돼. 그럼 여기가 붙었지? 응. 그럼 연을 잘라야 붙었지. 응. 됐어. 됐어? 풀라 이제. 완성. 풀라용. 얘도 길다. 아직 동생이 올가미 사용법을 몰라요. 제 유튜브를 안 봤대요. 이놈의 자식. 와우, 쟤 진짜 길다. 파란 색깔 4번. 애기야, 조심해. 보아 형아는 30살인데 애기예요. 와우, 똑똑한데. 여기로? 가위를 가져가야겠어요. 끌려가? 헉, 조심해, 애기야. 길다, 길어. 아빠가 전기 그릴로 너무 단단한 걸 끊어주고. 어이구, 조심해. 됐어, 아빠 이제 반대쪽 해보라. 좀. 아, 짤 없어, 짤 없어. 아빠는 더 해야 된대. 이게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기 줘야 돼? 발바닥은. 여기? 아니야, 이쪽. 거기. 제가 아빠 언어를 그나마 더 잘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인데도 통역이 필요해. 더 못 안 되겠네. 밑에 오면 다친다. 끝까지만. 더 안, 더 안 잘려. 됐어? 됐어. 돌아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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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쉽게 돌리는 꿀팁 있어, 아빠? 없어. 없어서 대답이 없어. 공간을 주지 말아요. 공간을 주지 말래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아니. 오,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힘이 겁나 많이 들어가는. 손 조심하삼. 장갑도 안 끼고. 됐어. 슝슝슝슝슝. 두 분이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보아 아빠. 보아 아빠. 왜 불러냐? 사위와 호흡이 좋으세요. 아들과 호흡이 좋으세요. 나와 호흡이 좋으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봐. 아니,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호흡이 누가 제일 좋냐고. 나하고 형부하고 용삼이 중에. 네가 많이었으면 좀 낫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어. 그치? 그랬으면 내가 이거 했을 텐데. 천추의 한이다. 고추가 안 달린 것이. 용상아,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너 군대가 힘들어? 이게 힘들어? 군대가 힘들지. 군대가 힘들대. 내가 보어 형아의 그 얼굴을 일부러 안 나오게 잘 찍고 있어. 여기? 보어 형아의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보호 형아가 군대가 더 힘들대요. 그러면 한 마리 더 깎아도 되겠어요. 전 이쯤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보호 형아가 군대가 더 힘들대. 그럼 더 해도 되지. 10시 더 묻죠. 응삼 한 마리 더 할까? 아빠 이거 더 잘라야 돼. 얘도 아빠랑 똑같네. 여러분 다들 제 대답은 동문서다. 전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익숙하기 때문이죠. 더 해야 돼? 저기 흙 파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이쪽? 여기 흙 안 파네? 저는 이론은 진짜 잘 아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아 핸드폰 먼지 들어가가지고 초점이 다 나가네. 와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애기야 너 허리 아프겠다. 동생 자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겁나 허리 아프겠죠. 아니 이거 발톱 깎기가 진짜 내 저번에 아빠가 하는 거 볼 땐 너무 쉬워 보였거든? 너무 힘든 작업이네 이게. 옛날엔 어떻게 혼자 했대? 아빠 옛날에 혼자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아빠는 그냥 뭐라도 대답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 돼. 고생하셨어요. 되게 밉상 같죠? 도구 정리 타임. 보아빠 고생하셨어요. 간식천자. 애기야도 고생했다고 해야지 아빠. 자 영상으로 남겨 고생했다고. 아 왜 그러는 거야. 고생했다고 해야지. 아빠 어때? 자 용삼이를 보면서 어떡하려. 아빠 용삼이를 보면서 염소 발톱 깎는 사람들이 뭐가 어려울지 생각해봤어? 초보자는 어렵지. 마스크 벗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가 어려울 것 같아? 뭐가 어려워? 어. 발톱. 이게 습이 있어야 단다는 거를 깎기가 좋아. 습이 있으면은 울렁거려요. 아. 근데 막 마르면 단다. 발톱이랑 똑같아서. 그럼 용삼이 물을 좀 적셔. 근데 오늘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 이쪽 깎을 때 옆에 싹 뿌려라. 아니 그니까 왜 오늘은 그런 걸 안 가르쳐줬어? 저거 왔다 갔다 오는데. 아 그래서 아빠 아들 오늘 몇 점 했어? 80점. 너무한 거 아니야? 80점이라니. 보호 형아에게 이 사실을 뭐라고? 야 쟤는 안 무서운가 봐 걔가. 어쩌면 좋아. 야 용삼아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얘는 걔가 안 무서운가 봐. 용삼아 너 80점이래. 만족해? 80점? 80점 만족할 거야? 만족한대요. 초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